저는 뼛속부터 친구라입니다. 친구라. 그래. 아주 제대로 그냥. 요리 옛날에 우리 그 저 슈즈 활동할 때 그때 딱 눈이 진짜 소년이었거든. 아. 눈이 그냥 능글능글해졌네. 저 형님 저 눈 봐봐. 저 눈빛도 완전 구라파예요. 갑자기. 제 턱 나오는 거 봐. 전기 턱이 나오고 있어. 턱 나오잖아 저거. 그러면 그건 어떨까? 왜 이렇게 깬다고? 머리를 이렇게 만질 때 이렇게 좀 약간 보기 싫게 해주고 이렇게 이게 가지고 싹 하는 갈래는 그런 느낌. 약간 또 머리 아니 기어라 기어라 머리 맞대 머리 맞대 기어라 기어라 거기서 힙바라까지 가져 힙바라 힙 그런 말이야 봐봐 이거 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 비슷한 거라고 하네.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이걸 해요. 정답! 나첨이야. 그러지 마. 너무 많이 해도 건강이 안 좋아. 여사가 여사가! 혼자 하는 거야, 혼자?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이랑 할 수도 있어. 창피하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할 수도 있어. 야! 참 특이하다, 성격이. 어떻게 신체 변화가 있어? 아, 신체 변화가 있어. 좀 약간 빨개지고 빨개진다고? 얼굴 빨개져? 약간 몸이 떨어지는 느낌? 어이구 주로 잠깐만 슬혜야 넌 왜 그렇게 웃는 거야? 아니 웃겨가지고 어디가 웃겼어? 지금 야한 농담 한 거 아니야? 아니요 우리 그냥 운동 이런 얘기 한 건데 슬혜야 왜 그래? 희철이 문제야 우리 또 멤버니까 아, 나 이래서 난 멤버 나오면 불편해 아니야 그 나쁜 얘기는 아니야 희철이를 처음 만났을 때 희철이가 나한테 가장 처음 한 말은? 정답! 사귈래? 예뻐, 진짜 희철이 예뻐 정답! 희철이 너무 예뻐 그럴듯했어 그치, 비슷하지요 아, 정답! 희철이 강원도에서 왔잖아 처음에 서울말 못 배워가지고 니 서울 사나? 칭찬해 내 강원도에서 왔는데 칭찬해, 칭찬해 재간둥이야 그런 나이 얘기들 나이는 아니야. 너 근데 사투리 살 수 있어? 어 나 왜냐면 친구 고향 친구랑 통화하면 야 뭐야 밥 먹었어? 야 뭐야? 밥 먹었어 그래. 어 이런 먹었어. 느낌. 야 TV 봤어? 야 웃겨 아는 형님 웃겨. 웃기다. 이런 식으로.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. 아 이거 만약에 정답 입가 깨물어. 아니면 야 너 싸움 잘해? 인사 안 해? 너 춤 잘 춰? 너 몇 살이야? 너 노래 잘해? 별로 가 있어. 이런 이씨 꺼져 이게 지금 대본에 탑이 다 짜여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라인이 있어 야 우리 난 이어서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 뮤지컬이야 뮤지컬 그건 뭔가 애정이 있는 느낌이고 어 야 너 노래 잘해? 있는 돈 다 내놔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기분 어땠어? 아 그 정도야? 아 어 아 뭐지? 아, 그럼... 아 그건가? 아 저거면 짜전데? 아니 왜냐면 나는 니 우수수는 먹어봤나? 니 우수수는 먹어봤나? 애들 인사 뭐라고? 옥수수는 먹어봤나? 해봐 니가 뭐? 이거 똑같이 해줘 나 못해 니 옥수수는 먹어봤나? 니 옥수수 먹어봤나? 니 옥수수 먹어봤나? 오 저거요! 야 너 완전 니 말투를 해 정답 내 물건 쓰지 마라 아 그런 얘기도 안 해 어? 내물 아 비슷해 오! 어! 되게 비슷해 야 너 저 미안한데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옥수수 먹어봤나? 아 내 노트에 낙서하지 말아줄래요? 앉아줄래요? 녹음실 앉아줄래요? 아 칭찬해 아 칭찬해 아주 다이도 칭찬해 아 너무 칭찬해 아 경훈이가 옥수수 아니고 아 경훈이가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 혹시 이 혹시 감자나 먹어봤나? 아 너 그만해라 오늘 먼저 봐 야 상민이 형이 화낼 정도면 진짜 신나는 거 아니 옥수수에서 왜 감자하는데 왜 글자 수 알려줘 글자 수 글자 수 여섯 글자 여섯 글자? 여섯 글자 야, 그거 내 거야. 어? 여섯째야? 어? 반말을 안 했어. 어? 내 거 쓰지 마요. 햄버 이거..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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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그거 제 건데요. 오! 오! 그거 제 건데요? 이거다. 뭐 건드렸는데, 실내화 같은 거 신었는데. 아, 정답. 그거 제 건데요? 그거 제 건데요? MP3 플레이어. 우리가 그때 연습실에서 연습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을 누가 틀으라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난 막내니까 내가 뛰어가서 음악 그 플레이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틀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싸해. 살다 보면 뒤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. 쎄해, 쎄해. 야, 너 너무...
뭐지?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 형이 나를 뒤에서 아 형 뭐 때문에 그러세요? 근데 딱 관심도 없어. 그 플레이어 딱 보면서 그거 제 건데요. 와. 형 얘가 불합한데 상대가 지금 적응도 못하고 첫날이잖아. 어? 지금 저 말하고 있는데요. 데뷔도 하고 신인이었다고. 아니 근데 뭐라 가면 안 돼. 얼마나 당스럽겠니? 아니 뭐라 가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고 나서 형이 좀 약간 나한테 미안했는지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? 다음 날인가 옥수수는 먹어봤나? 그래서 옥수수는 사실 훌륭한 얘기야. 내가 들은 얘기가 있었나? 청아 12시 그 댄서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마스터했다면서. 청아 진짜? 그 12시 있잖아. 그걸 청아보다 더 잘 춘다. 어렸을 때는 청아가 춤 진짜 잘 춰. 그러니까 박수로 일단 무대 한번. 야 세훈이야. 다 봐도 되는데 이게 실제 청아는 보면 안 돼.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. 자기 너무 잘 춰버리면. 야 앞으로 나가. 토야버 클럽. 가방 벗어 빨리. 오 나온다. 예우. 제대로. 자, 음악 주세요, 음악! 우리들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로 너무 좋아 빨리 아쉬워 벌써 열두시 약간 쭈뼛거려서 그땐 자신감도 없었고 내성적이었고 약간 서 있을 때 살짝 뒤에 서 있었어. 아 맞아 맞아. 아 진짜? 어. 뒤에 서 있었는데. 잠깐 자기 소개해야 되니까.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새로 들어온 멤버 규현입니다. 새로운 멤버. 눈도 그렇게 숫자만 안 맞고. 맞아 맞아 맞아. 눈이 들어서 한다. 젊은 피. 내가 그 스타킹 그. 그 사건에서 내가 바로 계속... 그 옆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. 뒷자리에 예성이 형이 있어서 내가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날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.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다 기억나. 얘기해줘.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좀 뭐 불편한 상황이가. 모든 형 한 발씩. 형한테 좀 유리한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. 자세히 그럼 얘기해봐 선명하게. 그냥 내가 심지어 뭐까지 기억하냐면 그 모래로 뭐 만드는 전문가분이 나오셨어. 샌드 아트. 내가 이거 있었어. 2007년도야. 2007년도에 모래로 이거 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. 자극이. 맞아. 그래가지고 그날 혹시 뭔가 있었나봐. 다들 선명하게 기억해. 내가 그날이 정확히 기억나는 게 샌드 아트를 해서 진짜 숨죽인 그 조용한 정막이 딱 흐르고 있었어. 왜냐면 집중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. 집중해서 그분이 딱 샌드 아트를 하고 있는데 예성 형이 저기요! 근데 정막 하잖아. 그래서 호동 형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들었어 저기요를. 근데 못 들은 체 하시더라고. 저기요! 근데 예성 형이 안 들리나? 저기요! 저기요! 또 했어. 두 번. 호동 형이 두 번을 더 했는데 호동 형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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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이걸 했는데 맞아. 정확히 왜냐면 내가 자리가 비슷해서 내가 나랑 눈 마주친 줄 알았어 나는. 그래서 나도 말을 못 너도 했고. 너도 놀랬고. 잠깐만 내가 뭐 유리한 이야기야. 아 형 뭐 반전이 있겠지. 아 유리할까지 나와봐. 형 반전이 있겠지. 왜냐면 욕까지는 안 나왔다 이거지. 반전이 커야 된다. 근데 그 상황이 사실 그 전문가분께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지. 아. 그냥 성아 조용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는 항변을 해주고 싶은데 전혀 이걸로는 안 되겠지. 그렇죠. 다 같이 박수 장장. 어?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이돌 최초로 네. 복면가왕에서 아, 여러분 아시죠? 아~ 우리 내 표정 지인이 귀야! 보여주세요! 보여주세요! 황금 가면과 가왕가운을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사실 운도 좋았고 그냥 취향이 갈렸다고 봐야 되는 거지 뭐. 아니 너무 웃긴 게 전화해서 규현아 뭐하니? 뭐 시간 되면 맞아. 보자 그랬는데 녹화 있대. 뭔데? 언제 끝나겠니? 아니 녹화가 말을 안 해. 아, 얘기를 안 말을 안 해. 아, 그럼 말을 하면 안 되니까. 아 뭔데? 뭐 나한테 얘기를 안 해. 아, 형 바쁘니까 끊을게. 끊었어. 그래서 그로 뒤로 한참 있다가 어 규현아 뭐하니? 야, 녹화하는데 뭐 하는데? 말을 안 해. 계속 야, 그래서 나 살짝 아니 너 나한테 무슨 녹화하는지 서운했어. 안 해. 서운했어. 너 내가 거기 갈까 봐 그러는 거야 뭐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가면 웃기겠다. 끝까지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봤는데 복면가왕 하느라고 아, 그랬대. 이제 그렇다. 비밀로 해야 돼. 아니 근데 멤버들은 눈치 채지 않았어. 니네들은 스케줄도 뭐 다 알고 하니까. 뭐, 첫 때 바로 알지. 뭐. 다 알고 있었어. 아, 근데 아, 정확하게 잘 몰랐었어 나는. 이제 인터넷에 막 화제가 되는 거야. 어. 근데 규현이가 대기실에서 노래를 많이 하는 편인 거야. 어. 근데 내가 TV에서 본 목소리랑 규현이 목소리랑 똑같은 거야. 어. 그래서 야 너 진이지? 이런데 갑자기 그 이후로 노래 안 하는 거 되게 싫었어. 너무 친하게. 나는 제스처 보고 바로 알았는데. 멤버들 알지. 가족 멤버들은 알지. 왼손은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감미로운 거 부르는. 근데 우리 물어보면 끝까지 아니라고. 끝까지 아니래. 그래? 스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 나는.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승하자마자 바로 그냥 딱 올리잖아. 다 알고. 근데 뭔가 나는 그 제작진들과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어.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한다고. 끈질기더라고.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야 너 규현아 너 혹시 그 지니라고 알아? 뭐 알라딘? 이러고 있고 어색한 연기하는 거야? 뭐, 둘 다 재밌었겠다. 연기를 너무 하는 거 다 알던데. 넌 알고 있고 규현아 심지어 우리가 그 영상을 직접 봤어. 틀어서 옆에 보여주면서 야 얘 너 몰라? 그러니까 얘 뭔데? 얘 누군데? 야 잘한다 근데 어. 근데 칭찬은 계속해. 어 진짜 어. 노래 잘하네 하면서 어. 끝까지 연기하더라고. 야, 끝까지 가족들한테도 다 속였어? 가족들한테도 야, 근데 왜 규현이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가창력 아이돌 탑3에 들어가잖아. 어? 아니 그거는 가창력으로는 뭐 아니. 그 본인도 인정하는 거야? 나머지 둘은 누구야? 뽑아보자. 모르지 뭐 여러 가지 있지 뭐. 그럼 나 보내려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, 네가 이미 얘기했잖아. 어, 그래. 아니 나는 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.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중에 내가 1위야. 아, 내가 생각 전 세계적으로는 규현배. 나는 내 취향은 난 1위야? 내 노래를 들어. 이 정도 세계 스스로 세계 1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나? 아~ 세계 1위! 맞아. 3호! 세계 1위! 아 형 진짜. 이 노래는 그날 처음 가왕 된 노래. 어. 제목이 뭐야? 널 사랑하지 않는 무반 작가파?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
진심인 거야. 널 사랑하지 않아, 널 사랑하지 않아. 규현이 지금 부르는데 규현이 목소리 때문에 가사에 하나하나 더 집중하겠네. 진짜 맞아. 와, 장훈이 형 원래 칭찬 안 하는데. 최근에 들었던 한간에 떠도는 소문 한번 물어봐도 되나? 은익 관련된 질문인데. 나? 어. 이 공공연하게 은익이가 규현이를 내가 키웠다. 진짜 내가 못해. 너 요즘에 네가 지금 네가 뜨기도 바쁜데. 너 요즘에 네가 그냥 네가 키웠다라는 게 내가 혼쭐 아니야 혼쭐. 내가 잘못 들은 건지. 나는 일단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좀 더 좋아해. 나는.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없다 그것부터 얘기해. 아니, 있는 둘 셋. 있는데. 네가 있는데. 어디다 네가 키웠다. 잘 컸다 규현아. 아니 어디서 하는 거야? 무슨 말이에요? 아, 그게 아니라 규현이가 한창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가 있었어. 이제 본인의 노래를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.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지. 이 바닥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다.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때였으니까. 이제 그래서.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규현이가 뭐 라스도 응? 들어가고 네 말을 듣고 어, 그 말을 듣고 라스도 들어가고 라스도 들어가고 막 예능을 활발히 하더니 어. 그새 이렇게 컸더라고. 어. 약간 면회 일주일 남겨놓은 거랑 기억 안 나? 그 하와이에서 어? 둘이서 그 맥주 마시러 갔었어. 어 갔어. 어. 규현이 너무 취해서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? 야 이걸 기억 못 한다고? 그랬던 것 같기도 해. 어,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 라디오스타가 나한테 어. 처음에 제이가 들어왔을 때 어. 형한테 약간 형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완전 잊고 있었어 나는. 어. 키웠네 이제 또 들어보니까. 어. 아니 기억을 못 하시니까. 조진희 씨가. 어. 근데 애들 기억 못 하지. 네.